안녕하십니까?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API라는 것을 궁금해서 유튜브를 검색하셨으니까 API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API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주변에서 API로 받는다? 또는 뭐 API를 사용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API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API를 사용했다라는 게 뭘까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검색하셨을 텐데, 제가 바로 간단하게 한 글자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전적인 의미도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API의 사전적인 의미를 가져왔는데, 바로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다라는 이 영어 단어의 약자로 응용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이용되는 인터페이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어 단어 세 개의 조합만 봤을 때도 또 헷갈리죠? 인터페이스라는 단어를 또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두 개의 장치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의 경계면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장치와 장치가 있으면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때의 경계면이라는 거예요. 이 경계면이라는 말을 제가 뒤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뭐 도구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도구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면 이 프로그래밍을 할때 사용되는 도구다. 결국에는 뭐 C++이든 파이썬이든 뭐 자바든 R이든 프로그래밍 언어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 하나 예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컴퓨터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할때뭐 요즘은 물론 음성으로도 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키보드와 마우스를 활용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죠. 뭐 아이디를 입력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코드를 입력할 수도 있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컴퓨터에 데이터와 정보를 입력을 하는 이 도구가 바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하지 않고 컴퓨터에 사람이 정보를 입력할 수는 없죠. 막 본체를 두드린다든지 그런 식이 아닙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컴퓨터가 사람에게 정보를 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모니터로 어떤 영상이나 데이터들의 결과값을 출력을 하고요. 또뭐 스피커로 소리를 출력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경계면인 이 모니터가 바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즉, 경계면이 되겠고,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겠죠. 그런 또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규칙이라고도 했습니다. 즉, 이 키보드와 마우스와 여기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만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는 어떤 규칙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과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를 주고받는 이 경계면이 바로 API다. 그러면은 API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결국에는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도구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할 API가 되는 겁니다. 이 API의 특징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는 주인이 있고요. 그 주인이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싶어요. 제공을 하고 싶은데 그냥 모두에게 자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은 이 고객들이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이메일을 쓸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아제 USB에 넣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냥 데이터의 주인이 자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은 고객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가져갈지 몰라요. 그래서 요 데이터의 주인은 아 제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정해진 양식대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 규칙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뭐 파이썬이든 R이든 뭐 C++이든 여러 가지 언어로서 정확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 규칙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면은 그때서야 우리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바로 API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경계면이 바로 도구로서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API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핵심은 요겁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하는 수고를 덜고 빠르고 정확한 작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받고 싶은데 엑셀로 뭐 하나하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받아야 된다든지 요것을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주식 주문 같은 거를 손보다 빠른 속도로 뭐 1초에 5번 주문을 내고 싶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하나하나 하는 수고를 덜거나 또는 손보다 빠르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API를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쪽에서 아무래도 API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문을 내고자 할 때 또는 잔고의 현황을 빨리 받고자 할 때 이렇게 증권사 HTS의 API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기업들의 재무 상태 같은 것들을 대용량의 데이터를 그리고 또 모든 기업의 데이터를 빠르게 받고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다트 오픈 API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API는 결국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특정 데이터들을 빠르게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들이 어떤 API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니까 그것도 다음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